안녕하세요. 듀럴 뮤지엄 디뮤입니다. 이번에 전시할 생물은 바다의 왕자 감성돔입니다. 제가 줄자를 꺼냈다는 것은 대형 사이즈를 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제작할 감성돔은 60cm 대형 사이즈 조각상입니다. 호일을 심재로 사용해 몸통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유토를 덧붙여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유토로 덩어리가 다 잡혔다면 꼬리까지의 길이를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등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의 사이즈를 대강 잡아준 뒤 몸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스케치가 끝난 후에는 아가미와 입부분의 형태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깎아내고 붙여가며 매끈함을 유지한 채 얼굴의 조형을 진행해 나갑니다. 감성돔은 지역마다 감시, 감상어, 감생이, 감운돔 등등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주로 연근의 갯바위에 가까운 곳에 서식하고 민물이 섞인 기수역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바다 낚시하면 감성돔을 떠올릴 정도로 낚시인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어종입니다. 감성돔 몸 옆에 측선의 라인을 잡아주고 최대한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먼저 입의 구조에 맞게 스케치 작업 후 감성돔의 얼굴 부분을 관찰하며 수정합니다. 이렇게 머리의 구조가 완성되면 지느러미를 올려봅니다. 등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헤어스타일과 같이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링을 해준다 생각하고 이어 붙여줍니다. 꼬리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가 부착되면 고난과 역경의 비늘 작업이 시작됩니다. 감성돔의 비늘 구조에 맞게 새겨줍니다. 이렇게 비늘이 완성되면 다른 지느러미들을 달아줍니다. 위치에 맞게 붙여준 뒤 입을 작업합니다. 감성돔의 이빨을 표현해주면 좀 더 물고기 같은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제 도색을 진행합니다. 완성된 감성돔의 몸체에 은빛으로 밑색을 깔아줍니다. 밑색이 칠해지면 그 위에 갈색을 올려줍니다. 검은색으로 꼬리와 지느러미의 색을 표현해준 뒤 몸체의 도색을 준비합니다. 몸의 도색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손을 이용해 도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톤을 잡아주기 위해 검은빛을 칠해줍니다. 감성돔의 몸 빛깔은 금속 광택을 띤 검은색입니다. 전체적인 검은빛이 잘 나타나게 되었다면 감성돔 특유의 불규칙적인 줄무늬를 나타냅니다. 찍어 바르고 펴주어 광택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입속과 입 주변, 아가미 뒤에 선분홍빛을 나타냅니다. 감성돔이 좀 더 신선해졌습니다. 눈을 표현합니다. 감성돔의 눈을 표현해준 뒤 유광 처리를 하면 오늘의 전시품 감성돔 조각상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시품 감성돔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60cm의 대형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작품은 도시어부2에 기증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감성돔 조각상을 수상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성돔 특유의 검은빛의 금속 광택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주 빵빵하고 튼실한 60cm 감성돔입니다. 언젠가 꼭 한번 낚시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복이 충만해지는 기분입니다. 감성돔에서 감은 검은빛을 뜻합니다. 저는 특히 검은빛의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색인 것 같습니다. 틱틱톡탁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